거꾸로 잡치기 하면서 밀어치기. 자, 이것은 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팀 간 전적은 맞춰졌습니다. 2-2. 용사급으로 이어가겠습니다. 95kg 이하. 태양군청은 전선엽 선수입니다. 24살 180cm 95kg입니다. 잡채기를 주특기라고 하는 선수죠. 상대는 부산갈매기의 박동환 선수입니다. 26살 188cm의 신장 95kg입니다. 자, 이 홍사파의 박동환 선수는 들배지기를 주특기라고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두 선수가 똑같이 동아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또 여기도 이제 선후지간에 전선엽 선수와 박동환 선수는 그래도 같이 2년 동안 한 실험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모래판에 뒹굴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어느 선수가 이제 그때 그 시절에 잘하던 그 술을 방어를 하면서 본인의 주특기들을 이끌어가려는지. 아주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뭐 네. 대학생활 2년 같으면 얼마든지 상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연습 상대로 대학 시절에 가장 많이 했던 선수일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판. 닭거리 싫어. 그러나 피해냈고요. 손기술 이번엔 박동환이 피해냅니다. 자, 특히 전선엽 청사파의 전선엽 선수는 장기전에 아주 능한 선수예요. 네. 잡채기까지 시도해봤던 박동환. 그러나 계속 전선엽 선수가 수비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그 상대 또 오히려 박동환 선수는 조금 전 황재원 선수와 같이 신장이 188cm에 좋은 신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선엽 선수가 정면으로 들어서는 절대 승부를 낼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돌면서 들든지 아니면 측면을 공격해서 상대 중심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한 발이 나가면서 장외. 23초 남았습니다. 자, 특히 실험을 이제 15년 이상을 모두 다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전선엽 선수나 박동환 선수는 한 연습장에서 같이 뒹굴었기 때문에 상대가 어느 쪽으로 어깨에 감각만 가지고도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승부가 나지 않죠. 예. 서로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공격이 들어가도 이제 방어가 곧바로 나오고 있어요. 자, 뭐 우리 실험은 이렇게 해서 모션으로 상대 중심을 좌우 중심으로 흔들고 난 다음에 본인이 가장 잘하는 기술을 시도해서 제압을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속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동쪽을 공격하다가 서쪽으로 사정없이 몰아치는 이런 방법. 예. 남은 시간 23초. 팀 간 전적은 2-2입니다. 밧다리 시도. 자, 일단 피해냈어요. 아래쪽 파고듭니다. 자, 전선엽 선수가 아래쪽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선엽 선수가 저렇게 잘 넘어지지를 않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박동환 선수는 좋은 신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자, 뒷무릎 다시 한번 장애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 7초. 자, 팽팽하군요. 우리 실험은 1분간 경기입니다만은 지금까지 뭐 두 팀 2-2 동점인 가운데 어느 한 판의 경기도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고 정말 열띤 접전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사실 실험 1분이 이렇게 힘들 줄 뭐 네. 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그나마 지금 문경체육관이 시원해서 선수들이 지금 땀을 덜 흘리고 있죠. 특히 또 어젯밤부터 아주 단비가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더 시원해서 네. 선수들을 경기를 하는 데는 정말 최적의 날씨입니다. 네. 자, 뭐 지금 가견동 감독 번거지 모자를 쓰고 지금 하루는 우려보지 않고 주시하고 있는데 마음이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러나 그 이미 금년대 우승을 한번 차지했고 팀에 정말 좋은 선물을 안겨준 감독 아닙니까? 예. 남은 시간 7초 첫 번째 판. 자,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했습니다. 정말 끈질긴 전선엽이기 때문에 박동환 선수가 아마 질깃질깃할 겁니다. 네. 아, 두 선수가 1분이라는 시간을 모두 다 사용을 했는데요. 자, 우세는 전선엽 선수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더잡기를 전선엽 선수가 시행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과 같은 황재원 선수와 최종경 선수와 대결이 똑같은 지금 판박이가 이루어졌는데 전선엽 선수가 지금 신장 차이가 여기에도 또 한 13-14cm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연 들배지기를 시도하려는지. 그러나 들배지기를 시도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 아무 효과가 없는 더잡기입니다. 예. 자, 일단 뭐 전선엽 선수 삿바 잡는 과정을 봤을 때는 들배지기 시도할 것 같아요. 아주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 너무 정면으로 들어가서는 신장 차이가 10cm 이상 차이가 나면은 네. 허리가 꺾일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오히려 자, 더잡기 밀어치기! 박동환 선수가 뺏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실험에서 가장 극복해야 될 수 중에 한 수거든요. 네. 신장 차이가 10cm가 나는 이상 나는 선수는 더 잡기를 하더라도 들빠질 시도하면 이런 불리한 상태에 간다는 겁니다. 예. 오히려 좀 들어보지 못하고 되치기로 당했어요. 자, 오히려 전성민 선수가 시작과 동시에 오른 다리 하나만 죽자 사자 당겨 붙여서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아, 통으로 돌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부산 갈매기 정말 팀 창단 7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단체전 우승은 한번 차지하지 못했는데 아, 오늘 뭐 정말 좋은 아,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입니다. 예. 첫 판을 박동환 선수가 가져가면서 1대0입니다. 부산 갈매기는 출발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어서 청장급과 용장급을 내주면서 팀간 전적은 2대2, 용사급은 지금 1대0으로 박동환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아마 전선엽 선수는 정면으로 상대 공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영리한 전선엽 선수이기 때문에 사빠 잡는 과정에서 박동환 선수가 경고받았습니다. 사빠를 조금 더 유리하게 잡으려고 둘째 판 다리 기술 박동환이 안쪽으로 안다리까지 넘어옵니다. 이번에 반다리 그러나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1대1 오늘 뭐 선수들 2대0으로 끝나는 판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아, 전부 다 뭐 막상 막하에 정말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두 선수 두 팀 간의 대결입니다. 이번 판은 박동환 선수가 갑자기 순식간에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 어떠한 이유였을까요? 박동환 선수가 지금 두 팔이 다 상대 안쪽으로 잡혀져 팔 관절이 꺾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하. 전선엽 선수가 정말 노련하다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전선엽 선수의 지금 왼발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밧다리를 들어오는 박동환 반대쪽으로의 다리를 걸어서 중심을 무너뜨려서 제압했던 전선엽 선수. 예. 1대1 용사급까지 현재까지 다섯 체급을 펼치고 있는데 모두 셋째 판까지 가는 접전입니다. 자, 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태양군청은 3대3을 만든다면은 유승록 장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그런 지금 팀 구성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장사급이죠. 자, 이제 부산 갈매기는 역사급에서 결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판. 자, 팀간 전적은 2대2입니다. 호미거리를 살짝 넣어봤던 전선엽. 전선엽 선수는 좌측을 공격해서 상대가 혼란에 빠뜨려 놓고 네. 오히려 호미거리도 시도해보고 잡채기도 시도해보지 않습니까? 전선엽 선수가 지금 여러 가지 기술로 상대를 좀 헷갈리게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자, 박동환 선수는 좋은 신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대를 자기 가슴 속으로 잘 모두 좌 붙여 놓고 그 다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때는 가감한 받던 지금도 안타리 들어갔는데요. 일단 안다리를 시도해봤었던 전선엽, 박동환 선수는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같으면 저장대에서 중심이 무너졌다가 어떻게 그치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결국엔 박동환의 승리! 자, 부산 갈매기가 다시 용사급 체급을 뺏어가면서 팀간 전적은 3대2가 됩니다. 자, 용사급 체급을 챙겨가는 박동환입니다. 보시죠. 두 선수가 좀 같이 기술이 들어갔는데 안다리가 들어갔는데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박동환 선수는 부모의 영향을 덕을 많이 예, 봤죠. 신장에 좋은 신장을 갖고 있습니다.